오늘은 이제 사주를 어떻게 푸느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주를 보고 볼게요. 잘 아는 사람 사주를 하나 꺼내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주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나,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나라는 걸 일단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금을 딱 긋습니다. 금을 긋는 이유는 여기가 소년기고요. 여기가 청년기고,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되는데, 일단 직업은 소년기, 청년기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봅니다. 일단 이분은 일단 제일 먼저 격을 보면, 격은 축 중에 기토 투간하니까 정인격이죠. 그러면 정인격이고 또 정인이 하나 또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인이 상당히 강한 거죠. 정인격이면서 정인이 강한 거죠. 그렇다면 정인이 너무 강하면 편인까지도 가지만, 일단 편인까지 가도 정인의 본성은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학문이나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이 돼 있고, 또 나름대로 부동산 쪽도 관련이 있는데, 부동산 중에서도 저것이 가지고 있는 오행이 토죠. 지금 요 오행이 토잖아요. 충미 토니까 토지 쪽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산할 수 있죠. 토지. 그다음에 이렇다면 소년기, 청년기에 공부를 잘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되면 학문만 있고, 여기 재가 하나 있죠. 정재가 하나 있습니다. 정재만 하나 있으니까 식재 쪽으로는 안 갔고 관인상생으로 가야 되는데, 관인상생으로 가려는데 이쪽으로 가야, 즉 직장에 가서 거기서 취직해서 진급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약간 관이 좀 부족하죠. 관이 미중에 정을기로 정화가 미중에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저것이 나와야 되는데, 저게 언제 나오냐가 관건이죠. 그죠? 근데 저것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운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두 번째 운을 보면, 정화도 투출되어 있고요. 해가 있는데, 이것이 좀 재밌는 게, 해가 순으로 생각이 되지만, 해가 미랑 합쳐서, 해미 목을 하면서, 즉 합과 충과 형을 할 때, 합과 충을 할 때 본국의 글자가 나온다는 거죠. 글자가 추출된다는 거예요. 해미 목국을 하면 미중에 있는 정을기가 다 나와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화가 여기서 나오니까 관인상생이 되는 조건이 들어왔죠. 정확하게는 5년씩 갈라보면 19, 20, 21, 22, 23, 24살부터인데, 24살부터 여기 운이 되는데, 이 사람이 26살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중에 정화가
나타났을 때 취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26세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쭉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건 운에 대해서 어떻게 가냐를 먼저 봐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갔을 때, 자,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는 병도 추출돼 있고 술중에 또 나름대로 정화도 있고 술중에 신정부가 되죠. 또 술미 형사를 하고 있고 축술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술미 삼형사를 되니까 또 역시 정화가 추출되어 나오는 거죠. 일단 삼형살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정화가 계속 술운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원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직장생활을 잘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39세 운이 딱 되니까 유운으로 바뀌잖아요. 유운으로 딱 바뀌면 미를 건드려주는 글자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정화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관인상생에서 인만 남고 관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는 계속할지 모르나 관의 입장에서는 관행은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퇴직을 하고 이때부터 유신미가 지금 뭐죠? 유신미가 이렇게 보면 유신은 이 사람이 비거분이잖아요. 비거분은 어떤 걸 하게 될까요? 비거분이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독립을 하게 돼서 독립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독립한다니까 자신이 나름대로 자신이 어떤 자기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자기 사업을 하는데 이 구조에서 자기 사업을 하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 특성으로. 그죠? 왜냐하면 이 자기 사업을 하는 특징은 식재가 발달돼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식상은 어느 정도 발달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쯤 가면 운세가 1, 2 왔기 때문에 자가 상관이고요. 위에 이렇게 임수가 추출돼 있어요. 이건 식신으로. 그러니까 식신과 상관은 많이 가졌는데 제가 여기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충미충으로 흔들려 있으니까 위에 것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재로 가기에는 조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원국에서. 그리고 이 국에서 식신이나 재운이 왔다면 모를까. 식신 재운이 안 오고 비겁운이 왔으니까 비식까지는 가능하나. 즉 비겁에서 식까지는 가능하나. 재까지 연결이 어렵다 이런 얘기죠. 재까지 연결은 조금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뭘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이 망했을까요? 흥했을까요? 망했겠죠. 그죠? 망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하다가 망해 먹고, 그죠? 이제 나중에 다시 가서 언제 가서냐면 윤회 중간쯤에 가서 윤회 중간쯤에 가서 요거 요렇게 할 수 있는 거 비식으로만 식만 할 수 있는 거 식만 할 수 있는 거 즉 역학을 통한 아니 역학을 통한이 아니라 저거죠. 통신을 통한 역학이죠. 통신을 즉 전화죠. 통신을 통한 역학이죠. 요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해서 요거는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능하게 하다가 이제 현재에 이르는 거죠. 지금 보면 이 사람 나이가 64살이니까 이제 여기쯤 왔습니다. 64살이 딱 여기쯤 이제 미운의 막 시작점으로 들어오는데 저 미운은 딱 보시면 어떻게 되나? 요 미운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다 건드립니다. 하나는 빼고. 미미는 동합입니다. 동합. 같은 자는 미를 건드리고요. 충미충. 그 다음에 자미는 안 건드리고 오미 합이니까 또 건드립니다. 그럼 세 개를 건드리죠. 이렇게 세 개를.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미운부터는. 그러면 이때는 보시면 미를 건드리니까 정을기도 나올 것이고
계신기도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오를 건드리니까 병기정도 나올 것이죠. 그러면 세 개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무엇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지 보는 거죠. 요 세 개 중에서 정화, 병화, 정화. 일단 정화가 병정화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기토도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두 개가 나타나죠. 그러면 관인으로의 삶이 조금 더 강해지게 되죠. 그죠? 이제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사오미 운 다시 오면 이것이 이분한테는 관운이죠.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떤 관운이 올진 모르나 관운이 올 거는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비거분과의 생활은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뭐 39세 딱딱은 안 맞지만 38세에 먼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38세부터 41세까지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가 41세부터는 아예 생활을 안 하고 이제 그때부터 여기 약간 요런 쪽으로 가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재산을 말아먹고 예?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요런 통을 통해서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것은 운에 따라서 사람이 사는 거지 이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꼭 용신에 달려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자축이 센터입니다. 그죠? 축월에 태어났고 자가 있어서 만약 조우로 보면 용신은 화입니다. 그죠? 근데 화라고 봤을 때 해술 이우 이대운에 이 사람이 뭐 취직을 했다 이렇게 본다는 건 조금 어렵죠. 이 사람으로서 가장 좋았던 시기는 이 시기입니다. 네? 나빴던 시기는 이 시기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직 안 왔으니까 모르는 거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또 저걸 보면 인수 태과니까 육친상 그러니까 억부 용신으로 보면 인수가 태과한 사람이죠. 인수가 많으니까 저걸 재극운으로 때리든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 관인상생으로 가든가 그래야 되죠. 그죠? 그럼 똑같이 목화입니다. 그죠? 그럼 목화가 용신인 사람인데 용신법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용신 법으로만 꼭 살라는 법은 아니죠. 운도 안 왔는데 뭐 지가 무슨 재주로 살아, 그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운 따라 산다라는 게 제가 푸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는 운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일종의 저 박청화식이죠. 박청화식. 박청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기는 설계도라 그랬고, 이거는 그 운에 따라서 그 설계도가 제대로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는데 저는 거기보다는 운이 오면 그 운에서 원국을 건드려서 원국에 있는 것들이 발동을 해서 활동을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12신살이나 포태를 좀 적용시켜 본다면 한번 볼 수는 있죠. 자, 일단 12신살을 적용해 본다면 이분은 자, 제일 원국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화개살이고요. 그죠? 저는 이제 이 12신살은 사회적인 운세는 연지 위주로 봅니다. 일지 위주는 가정적인 운세만 보고 화개살, 월살, 도화살, 오는 저기 뭐야? 해묘미 오니까 육해살이죠. 그죠? 이렇게 되죠. 영육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화개살, 월살은 대체로 어떤 건가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 볼 때 화개살, 월살은 대체로 참모살입니다. 참모살. 그러니까 참모짓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젊어서는 참모짓을 해야 되고 늙어서는 자오묘유는 뭐예요? 자오묘유는 중간 장군살입니다. 장성살입니다. 장성살 내지는 도화살이죠. 그죠? 자오묘유 자체가 장성이나 도화살입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참모 노릇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또 그런 것도 갖고 있고, 월살을 갖고 있으니까 상속을 받을까, 안 받을까.
월살은 상속받는 살이거든요. 상속을 받는 게 월살이에요. 그러니까 상속받을 재산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게 문제죠. 도화살. 그죠? 그지? 진짜 도화잖아요. 이것도 상관도화잖아요. 그죠? 요거 보면 상관도화. 그러면 상관을 몇 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식상은 언어나 어떤 육체적인 기술, 재주죠. 이런 것이 뭐 어떻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에 인기가 있다는 거죠. 도화니까. 그지? 기술, 재주, 뭐 이런 거에 인기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식상은 또 다른 면으로는 뭐죠? 생식기죠. 생식기. 그죠? 세 번째, 자리가 식상인데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배우자 자리죠. 그럼 배우자 역시 도화살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이쁜 여자 좋아할까요? 미운 여자 좋아할까요?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많이. 또 하나, 네 번째, 식상은 또 연하자죠. 아랫사람이죠. 아랫사람. 아랫사람, 수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나이 적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대충 뭐 남자가 나이 적은 쪽 좋아하겠지만 좀 어린 사람을 좋아하죠. 이게 이 사람의 요 식상이 도화를 가졌을 때 특징이죠. 그죠? 뭐 바람 폈겠냐고 물어보면 뭐 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2신살로 봤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를 더 본다는 얘기죠. 경금이 여길 보면 요거는 뭐예요? 요건 목욕지예요. 목욕지면 요쪽에 있는 도화랑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목욕도 잘하겠죠. 목욕이란 말은 목욕이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욕지는 폐욕지라고 불러요. 욕지는 폐욕지라고 부릅니다. 폐욕지. 두 가지죠. 폐와 욕. 실패도 많이 하고 바람도 피고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럼 이 사람, 이런 걸 가진 사람은 실패하는 일이 많거나 또는 바람 피는 일이 많거나 또는 바람 피고 실패한 일이 많거나 둘 다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도화와 요거를 묶어보면 조금 좀 끼가 좀 다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이제 일단 거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자, 대운별로 제가 쭉 본 거는 지금 이렇게 봤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가 을미가 아니고 정미였다면 운이 이렇게 갔더라도 직장생활을 계속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정화가 여기 있으니까 주역이 되는 거고 즉 그래서 천간지지는 주역입니다. 주역. 둘 다 주역입니다. 또 오화가 여기에 있지 않고 이쯤 와 있었으면 직장생활을 계속합니다. 여기 앞에 와 있으면 지역이고 지장간은 주역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 하면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는 필요할 때만 쓰죠. 지장간에 있는 게 엑스트라라 요게 정화가 요운까지는 나와서 써졌는데 그 요대운에서는 못 써지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가 되면 다시 나와서 써지는 거죠. 그래서 예, 요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주를 보는 데는 상당히 편하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은 안 변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봤고요. 이제 또 이제 뭐 합충 이런 것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을 보면 천간에도 합이 하나 있죠. 천간에 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멀지만 이렇게 을경합이 있죠. 을경합. 천간에 합이 있으면 무슨 연을 하냐 하면 연애 결혼합니다. 일단 그게 특징입니다. 천간에 합이 있으면 연애 결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연애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를 보면
기지를 보면 충, 충이죠. 전충이죠, 전충. 네 개 지지가 전부 전충입니다. 전부가 충이란 얘기지. 그럼 이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충이 많다는 건 역마입니다. 네. 역마이고, 충은 좋게 보면, 충을 좋게 보면 발동이고, 나쁘게 보면 흩어짐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자, 충미충을 하면 둘 중에 하나가 깨진다고 보긴 보겠지만,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어느게 깨지는가는 대운에서 결정합니다. 대운에서. 응? 충미충이 이 대운이 축을 도와줄 때는 축토가 미토를 이기는 거고요. 운에서 미토를 도와주면 축이 깨지는 거야. 근데 뭐 여기 보면 유술해 이렇게 가니까 그건 좀 덜 중요한데 여기 가면 극명해지죠. 자오충은 신유운에는 누가 이길까요? 자오 중에서 차가 이기죠. 그럼 이 사람 이 대운엔 뭐 해고 살아야 돼요? 자를 해먹고 살아야지. 자를. 그러니까 말을 먹든가 말로 살든가 기술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미운부터는 오가 이기니까 그죠? 뭐 조그만 어떤 뭐 관에 대한 일로 살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충이 많다는 얘기가 아까 역마니까 역마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좀 활동성입니다. 활동성. 활동성이고 또 어떤 이사 이런 것도 되고 이러죠. 이 사람이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예? 참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 다음에 한때는 뭐 비록 이제 학생 때지만 학생 때 1년에 한 6번도 이사했습니다. 하숙집 이사를 6번 정도 했습니다. 또 직장을 여기서 그랬죠. 여기 38부터 30, 요 40, 요때까지 한 2년 동안 직장을 옮긴 횟수가 6개입니다. 2년 동안에 직장을 6번 옮긴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역동성이 활동성이고 이사 이런 게 많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여기서부터 쭉 보면, 요것도 한번 12신살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묘미니까 자는 요게 도화살이죠. 도화살, 그 다음에 거꾸로 갔네. 그럼 이쪽에서 해묘미니까 여기서 화, 법살, 재살, 천살, 그 다음에 천, 그 다음에 왜 안 나와? 겁재천, 지살이죠. 그 다음에 육해살, 역마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역학 공부를 아까 했다 그랬는데 역학 공부에 들어온 시점은 어디가 될까요? 천살이죠. 여기서 역학을 시작한 거죠. 상당히 일찍 시작했겠네요. 그죠? 역학이라는 곳에 관심을 일찍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겁살, 재살은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미가 없죠. 당연히 재살은 갇혀 지내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갇혀 지내는 거고 겁살은 무엇인가 겁탈 당하는 거고 그죠? 다시 화개살로 들어오면 뭔가 재하는 거, 다시 하는 거죠. 다시 옛날에 했던 걸 다시 하거나 반복하거나 이런 게 그거고요. 육해살은 어떤 뜻이죠? 육해살은 육해살은 저기 저거죠. 저승사자운이라 그랬죠. 뭐 죽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 나이에 윗사람한테 잘 보인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 역마살이니까 여기까지는 활동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걸로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살은 가장 좋았죠. 이건 확대되는 살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지살 때 가장 좋았다라고 보여주면 되죠. 12신살로는 지살 때 가장 좋았고 어렸을 때 도화살이 뭐 이때 바람을 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상당히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살았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이제 직업 중에서 아까 직장인데 이 사람이 어떤 곳에 다녔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장 많은 오행을 차지하고 있는 게 토입니다. 그죠? 토가 가장 많죠. 그럼 토에 관한 직업을 갖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토에 관한 직업이 뭘까? 건설사. 건설업종에 근무를 했습니다. 실제로 건설업종에 근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건 뭐죠? 토 다음에 많은 건. 식상이 많잖아. 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1등이고 2잖아요. 수가 그 다음에 많죠. 그럼 만약 이쪽이면 뭐 해양업 이건 아닐 거고. 그지? 그럼 건설업 내에서 수가 따지고 있는 게 뭔가요? 수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어떤 식상이잖아. 그러니까 제주잖아요. 그죠? 제주 기술이잖아. 그럼 건설업에서 제주 기술을 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건설업종을 해서 제주 기술을 부렸다. 그러면 또 일주는 경금이에요. 그죠? 일주는 경금이야. 그러면 일주가 경금이야. 경금이니까 금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금수 상관 뭐 이렇게 봤죠? 금수 상관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실제 근무한 건 격리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격리부서니까 건설업에서 요걸 부린 거죠. 그죠? 제주를 부린 거죠. 요런 것 쪽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뭘 했나요? 나중에는 역학을 했다는 얘기는 요걸 써먹은 거잖아요. 그죠? 역학을. 나중에는 이제 역학을 한 거는 요것도 수를 쓴 거죠. 이때는 수가 정신적인 거죠. 또 다른 걸로 역학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축토가 월인데 요것이 경금의 묘지죠. 묘예요? 경금의 묘지야? 지금 무슨 말이야? 근데 경금은 축은 경금의 인수죠. 그럼 묘지 속의 학문이라는 얘기죠. 묘지 속 학문.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네? 역학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역학도 하고 옛날에 이렇게 근무도 하다가 나중에 역학을 했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역학을 계속 한다면 더 좋겠지. 이제 근데 저기서 또 운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죠.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 이렇게 보면 이제 사주를 좀 쉽게 본다. 뭐 제가 보는 사주는 이렇게 푼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